안녕하세요 친구들, 저는 장떡대입니다.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프치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, 와, 이제 피젯스피너 안 하려고 했거든요. 중국 사이트에서 요즘 제가 중장비에 꽂혀가지고 중장비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중장비를 그냥 싹 다 털고 있었는데요. 중국에서 중장비 장난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. 야! 중국에서 주문한 중장비 장난감들인데요, 이 장난감들 국내에서 파는 중장비들과는 아주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RC카? 네, RC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아무튼 이 제품들도 빠른 시일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제품은 아니고요. 중장비 장난감대로 쇼핑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젯스페어가 딱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근데, 와,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피젯스피너가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요즘도 피젯스피너가 인기가 있나요? 오늘의 피젯스피너인데요, 이 피젯스피너 만약에 조금만 일찍 출시가 됐다면 다른 피젯스피너 다 챙기고 인기 1순위 피젯스피너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피젯스피너,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시무시한 토르망치 롤리르 피젯스피너. 금색과 은색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, 제가 세 개씩 색깔별로 세 개씩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갔고요, 나머지 다섯 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 갑니다. 아직 국내에 없는 겁니다. 거기다가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샀다가 안 하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던 피젯스피너들을 같이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. 짠! 오,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오, 해머 부분이 있고요, 캡 부분이 있고요,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캡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요. 토르 멸리르인데요, 와, 여기 토르라고 뒤쪽에 안 써있네요. 네, 여기 토르라고 보이시나요? 토르라고 딱 써있습니다. 위에다가 뚜껑을 달아주시고 밑에다가 손잡이를 연결을 해주시면 토르 망치! 오, 돌려보죠. 오, 멸리릅니다. 오, 와, 진짜 오래 돈다. 이 제품 보시면은 요 토르망치 이렇게 끈을 달면 열쇠고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, 요 손잡이를 빼면요, 손잡이를 빼고 뚜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 뚜껑을 연결을 하면 일반 피젯스피너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한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스럽고 왠지 여기서 막 번개가 칠 것 같은 토르 멸리르. 와, 진짜 이거 들고 다니면은 간지가 진짜 핵간지네요 그냥. 와, 멋있습니다. 자, 일단 이쪽이 은색이고 이쪽이 골드 색상, 골드 색상부터 한번 볼까요? 와, 굉장히 멋있죠. 오, 뭐라고 써 있는데요? 뭐라고 써 있는 거죠? 뭐, 글씨를 너무 날려 써가지고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고요, 밑에만 토르라고 써 있네요. 자, 손잡이 부분, 네, 와,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. 자, 요걸 잡고 이렇게 돌리면, 와, 근데 이게 베어링이 정말 좋은 거를 썼는지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. 소리도 거의 안 나죠. 자,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에를 돌려가지고, 네, 여기에다가 끼우는 것만 이렇게 갈아 끼워주면, 피젯스피너로도, 네,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열쇠고리로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골드 색상이었고요. 자, 실버 색상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. 똑같이 생겼습니다. 오, 도루망치.
와, 진짜 잘 돌아가네. 빨리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. 그럼 맨날 들고 다녔을 텐데요. 자, 요게 있고요.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매를 했다가 네, 이제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안 보여드렸던 제품들까지 전부 다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에그입니다. 에그 스피너 에그.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?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소리를 안 들으면 알 수가 없는 이게 뭐죠? 네, 요렇게 그냥 계란 껍질을 돌리는 계란 껍질 에그 황금 색상 피제 스피너입니다. 네, 요거 이벤트로 두 개 준비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잘 돌아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히 소리가 좀 나는 거 보니까. 네, 요런 거 요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까보지 않았습니다. 아, 요거 보니까 유튜브에도 어떤 분이 리뷰를 하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바로 피제 큐브. 피제 큐브를 피제 스피너로 만든 피제 스피너입니다. 피제 피젯이죠. 피제 스피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이거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만 까보도록 하죠. 네. 저도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. 새 거지만 한번 봐야겠습니다. 까보죠. 이렇게 쫙 오 까서 오 와 색깔 보소. 오 네, 뒤쪽은 요렇게 돼 있고요. 앞쪽은 이렇게 약간 메탈 소재로 돼 있네요. 그래서 오 오 뭐죠? 오 와 재밌네. 신기하네. 네, 이렇게 막 돌아가고 눌리고 그 다음에 피제 스피너 역할은 와 딱 돌려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피제 스피너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딱 돌려보면 느낌이 옵니다. 엄청 잘 돌아가는 피제 스피너는 아니네요.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피제 스피너고요. 무게감이 진짜 가볍습니다. 피제 스피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가벼운 피제 스피너. 네, 요렇게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했고요.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거 다섯 개, 요거 두 개, 요거 두 개, 총 아홉 개죠. 자, 그리고 세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. 이거 다 다른 거거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와,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샀다가 리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짜잔! 저 페라리 구입했습니다, 여러분. 저 차 뽑았어요. 는 아니고요. 네. 페라리를 직접 차를 뽑을 순 없지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차키! 차키, 페라리 차키 피제 스피너입니다. 네, 버튼도 실제로 눌리고요. 삑삑! 삑삑! 네, 이렇게 버튼도 실제로 눌리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차키! 차키 피제 스피너입니다. 요런 거 간접 대리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페라리고요.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같은 제품인데 어떤 차인지 페라리는 아니고요. 짠! 우와! 람보르기니입니다. 삑삑! 와, 람보르기니 피제 스피너. 이것도 완전 잘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네요. 토르망치가 진짜 잘 돌아가고 와, 요런 거는 진짜 대박이네요. 람보르기니 요거 딱 카페 가가지고 요거 딱 얹어 놓으면은 와 사람들 주목 장난 아니겠죠? 저 사람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? 자, 다음 빠밤 벤츠입니다. 벤츠. 와, 저는 람보르기니도 아니고요 페라리도 아니고요 벤츠도 아닙니다. 전 완전 옛날 차 사고 다니고 있죠. 와,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. 멋있죠? 고급스럽습니다. 자, 이렇게 3개까지 해서 총 그럼 몇 개죠? 12개인가요? 12개를 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젯 큐브 피젯 스피너 2개고요 하나는 오픈을 했습니다. 네, 양해 받
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알모양 피젯스피너 2개고요. 이 알모양은 약간 기스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페라리, 람보르기니, 벤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차키 모양의 피젯스피너 이렇게 세 개고요. 그 다음에 토르망치 총 5개까지 해서 총 12개